얘기하지. 물론. 아유, 막 생각이 나서. 집에 오셨나 보네, 형님. 야, 덕기 형님 뭐 하시는 분이시고? 덕기 형님이요. 사장님, 저희 국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네, 짬국 두 개 주세요. 저 형님 뭐 하시는 분이신데? 형, 자세히 뭐 저는 안 여쭤보니까. 자, 우리 파이터 누나가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파이터 누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파이터 누나 100개. 자,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300개. 자, 우리 파이터 누나 아이가. 300개. 감사합니다. 힘이 솟는다, 솟다. 자, 파이터 누나 400개요. 400개 감사합니다. 자, 파이터 누나 500개. 감사합니다. 어, 예. 아유. 자, 우리 파이터 누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짱짱걸. 자, 600개요. 어, 아, 파이터 누나 600개. 자, 600개 감사합니다. 그래, 누나들 아이가, 어? 세다. 형, 진짜 세다. 와. 방송 키가 한 시간 녹아니까 10원짜리 한 개 구경 못 하고 왔는데, 지금. 자, 처음 오신 분 저거 한 잔 해드리겠습니다. 자, 6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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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젓가락으로 앞두시죠. 이 집은 부산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물레방아라는 집인데 참다랑어 맞죠? 네, 참다랑어 뱃살. 참다랑어 뱃살만 팔아요. 파는데 정말 사고입니다. 미가 참치도 맛있습니다. 인사 안 됩니다. 미가 참치는 진짜 맛있는지 모르겠다. 자, 소주 한 잔, 소주 두 잔 정도. 고기 얼마예요? 조금 단가는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야.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 그래도. 저 원샷입니다. 원샷. 펴지 마시고, 원샷. 쭉 갑니다. 쭉 갑니다. 너무 맛있네. 이미 와사비를 일부러 피신 거예요. 고기를 뜨갖고. 자, 자, 콜라우 저거 한 잔 해드리겠습니다. 예. 러시님,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님? 와, 진짜 부드럽네. 형님,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님. 아유. 아프리카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님. 예. 와사비를. 이 살에다가 살 펴주세요. 펴갖고 주세요. 펴갖고 발라주신 다음에 살을 이를 덮어서 간장이 딱 찍어주시면 돼요. 와, 맛있네. 자, 한 잔 더 하시겠습니다. 이 집은 체험하러 오는 것 같아요. 벌칙 아니죠, 이게.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벌칙 아니죠. 내가 지금 왜 안주를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못 먹어, 왜 못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먹고 싶어서 왔는데. 형, 진짜 맛있네. 사장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원샷입니다. 원샷. 요 조합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어우, 고래 맛있다. 밍크네. 나는 왜 안 사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좀 아쉽니까, 그런 거 보면. 그대로 갑니다. 자, 이게 참치, 참다랑어입니다. 참다랑어인데, 뱃살입니다. 와, 맛있다. 뱃살인데. 와, 고래 맛있는데. 아끼 침부라, 아끼. 비싸다, 쌍놈 새끼야. 아끼 침부라. 아깝습니까? 뭐? 아깝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고 스바로만 무슨 딴 거 장사하나? 저희 호영 호재 아닙니까? 호영 호재 같은 소리 하잖아.
자,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와사비 넣고 반 접었어요. 고기 참치. 이렇게 참치에다가 고래에다가 싸갖고 간장 찍어서 한잔 합니다. 자, 우리 한잔 하겠습니다. 짠. 다들 주기거든. 무한 리필 그런 데랑 비교가 안 되죠. 급이 달라요. 맛있을 때. 와, 진짜 부드러운 거야. 농담 아니라. 와. 맛있게. 진짜 맛있네요. 내가 이게 뭐 내가 나던 얘기를 해고 고기 맛이 맛부터 틀리다. 진짜. 지가 나던 얘기를 했는데. 소주도 술술 들어가겠네. 뭐 맛을 어떻게 형님 설명할 수가 없네요, 형님. 진짜 맛있습니다. 예. 와. 맛있지? 예. 해운대 장산입니다. 자동. 물레방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혼자는 안 받아준대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네. 저기 장사 철학이잖아요. 운영 철학. 메리트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또 와사비가 맛이 틀려요. 맛있어. 생와사비네요. 생와사비. 와사비가 그렇게 코를 쏘는 향이 좀 덜하고, 뭐라 해야 되나, 알싸한 맛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펴발라 먹어도 맛있네. 그치? 이게 치킨 다섯 마리 값이지. 근데 너무 맛있네. 와, 근데 방금 먹고 깜짝 놀랐다. 고래랑 이거, 와, 다른 거를. 치킨하고 비교나 비교하면 안 되지. 네. 와. 뭐라고? 뭐라고? 아. 비호가 누구냐고, 그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와. 빨리 가갖고 비호 찾으면 됩니다. 뭐라고 오세요? 악기 물어보세요. 에이씨발. 에이씨발. 진짜 맛있네, 근데.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야, 와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했어요, 여기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와, 여기는 내가 진짜 우리 형님들하고 누나들 다 한번 모시고 와보고 싶어, 진짜. 먹어라, 빨리. 아유, 맛있게 드세요. 형님, 같이 한번 먹고 싶네, 형님. 부담스럽고. 예, 저희만 먹어서. 먹었겠네. 저희만 먹어서 미안하네, 형님. 예. 와, 대단하다. 풍력 대단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예? 일주일 내내 해야 만 개 받을까 말까인데. 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지. 빛을 안 바라겠습니까, 형님? 그래. 언젠가는. 자, 형님도 한잔 하겠습니다. 비어 한잔 먼저. 네.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그래도 또 덕희 형님이 어제 그래도 4,000개 싸주시거든요. 네. 오, 저기. 덕희 형님만 싸주십니다, 그래. 그래. 트릭생님하고 저런 형님한테 네. 잘해라. 어제 처음으로 카톡을 주고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여기는 저도 절대로 안 그렇고 괜찮은 데고 그렇게 맛있어. 근데 오늘 목이지 않아요? 끼지 화끈하게 싸라. 오늘 어디 먹을 건데? 여기는 제가 먹을 건데. 왜냐하면 방이 방충만 안 치우셨습니다. 좀 모기 새끼 날라댕기네. 아니 저 유치하는 거 아닌데 밥맛이. 아니 그거 절대 안 되고. 아니 밥맛이. 아니 밥맛이 무슨. 아니 제가 젓갈도 맛있는 거 같네요. 오는 맛 내. 아니 정말로. 추운데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 싸구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쪽 맛있는 거 맛있는 사람 뭐 따로. 아 형님 연세 좀 있으십니다. 먹어라 빨리. 장사 철학이 있으시네. 먹어라 빨리. 이쪽 오지 말고 인마. 눈치를 왜 봅니까? 예예.
여기는 와갖고 술을 얼큰하게 먹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와갖고 진짜 간단하게 알짜잘하게 먹는 곳이다 이 집은. 다른 사람 다 전부 다 여기 찍고 형님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12시 아 12시까지 에이씨. 한잔 먹자. 우리 옆 식구들도 정모하면 해야 되는데 괜찮죠. 그러니까 난 저는 형님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그러니까 남녀 섞기 보면 술 먹고 사고 나니까 예 네. 그리고 괜히 또 방송 들어와서 침묵하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정보를 알려고. 잘 먹으셨어요. 저도 2차를 그 통지 알잖아. 이 집은 다른 집에서 체인을 내려고 체인을 내려고 왔었대. 어? 체인 내자고 캔슬 싸가 캔슬. 강모모 씨 국민 MC 강모모 씨 부산 내려와갖고 여기서 이틀 동안 먹고 왔다. 이 집에서 바로 뒷자리 이 자리에서 아 그 야구 하셨던 분 강호동 쪽 강호동 아 그 씨름 하셨던 분 옆에 보면 살짝 닮았어요. 젓갈도 맛있고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강부자예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양이 진짜 작긴 작네. 여기서 놔주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똑같아요. 이상도 더 이상도 없어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 줘봐라. 우리 누나가 한 명만 먹고 간다는데 이거 제가 앉아가지고 사장님 추가 없습니까? 네? 추가 다시 보다 아 다시 또 아 형님 불편하기엔 좀 가격이 와 저번에 가격 비싸지. 와, 21만원, 5천개 받아야 본전입니다. 마, 유도하지 마라, 새끼야. 유도함. 유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좀 매하라면서요, 유도. 어? 내가 네 먹이려고 왔지, 내 물어왔나? 어? 저는 좀 유도해야 됩니다, 이게. 새끼가 이게 웃긴 새끼네, 이게. 아니, 내 방송이잖아. 쏘지 마세요. 예? 쏘지 마세요, 그럼. 쏘지 마세요. 옆에 유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 덕영이께서 쏘셨겠는데 한번 더 시키는 거야. 어? 새끼가 이게. 내 니 먹이러 왔지, 새끼야, 내가. 아버지 먹고 싶어요, 형님. 흑사랑.